아무튼 정기 씨, 저는 아주 네네. 굉장히 아프리카 오고 나서 좀 교류가 많이 없었는데 전 잘 네, 지내. 예예. 계곡 같은 것도 봤는데 아! 재밌더라. 7인 2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 있네. 노래 평가? 와, 이 방 진짜 가고 싶다. 유니니 팬님. 예. 예, 노래 평가해 드릴게요. 노래 제가 존경하는 멜로망스 있거든요. 예. 이유할게요.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꿈만 같아 항상 평범했던 인사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어떤가요? 아니 일부러 약간 그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 멜로망스 창법인데요 이거? 아 진짜요? 나에게만 준비된 you 비가 오는 거리에 혼자 버려진 채로. 예? 아 예? 예? 어떤 새끼 방금 병신이라는 것 같은데? 지도 이 개새끼야. 저 사람이 욕해가지고. 아 그래요? 오케이 멜로망스 노래 불러주세요. 슛. 제가 처음부터 하면 좀 차이는 널 생각해. 시작. 그 사비만 할까요? 예 사비만. 오케이. 약간 제가 고음 중이라 빨리 하라고요. 그니까 아 제가 음 잡고 있었어요. 자 슛. 오케이 할게요. 예 슛. 아니죠. 피가 오는 거리에 혼자 버려진 채로 서 있는. 이렇게 하죠, 하셔야죠. 아니 유문식인데 하시는 거 보면. 아니 뭔 소리세요. 아까 약간 님 말은 발성을 약간 먹으라 이거. 아니 정말. 멜로망스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의 기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 시작. 시 비가 오는 거리에 혼자. 아니 그거는 진짜 꼬부랑 할망구잖아요. 아, 꼬부랑 사람이... 할머니가 그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이거 딱 이걸 이 발성을 가르쳐 드릴게요. 멜로망스 발성을. 나의 개망 해보세요. 준비된 선물 같아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만 자그만 모든 게 커져만 가 모든 게 커져만 가. 이 부분 중요해요.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오 쨔쨔쨔쨔. 이야 님 완전 아, 스펀지신데. 일타 강사네. 님 진짜 스펀지 같아요. 스펀지 잘 흡수하실 줄 아시네. 아 예, 제가 좀 배움이 빨라요. 예예. 예. 더 이상 배우실 게 없고요. 하산하셔도 좋아요. 아니 진짜 진지하게 딱 제 고음이 어떤지 그런 거 없나요? 약간 넌 이런 게 좀 이런 게 문제다 이런 거 없나요? 아, 님 노래를 세 글자로 말씀드리자면은 예. 예. 이거예요. 뭐야 이거? 족같다? 예. 이런 씨발. 제가 요즘 그 토크온 돌아다니면서 예. 네.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어떤 걸 느끼죠? 진짜 인간 쓰레기 새끼들이 많구나. 어... 예. 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새끼들이 많아요. 어... 잠깐만 저... 천하울림은 남에게 불쾌감을 안 주시나요? 500개 나이다! 500개 나이다! 나이다! 500개면 얼마죠? 500개면 5만원이죠. 네, 지환이님 1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면은 5만원 아니에요. 근데 1급이... 1급이... 인천다울림처럼 외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지금 이렇게 말할 때도 내적으로도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거 보니까 진짜 괴물 새끼긴 하겠네요. 왕자님. 네.
문제점을 찾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랜만인데 네. 방제가 굉장히 본인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왜 자꾸 본인 자신을 투영시켜가지고 남들이 그런 것처럼 네. 예, 그 자기 비하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방장님이 자기 성찰을 좀 하셔야 될 텐데 네, 또 예. 거울 효과라고 하죠. 예. 전나얼린 같은 돼지 새끼는 모르겠지만 실상 자신에게 예를 들어 흥분해서 욕을 할 때 야 이 그지 새끼야 야 이 못 배운 새끼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게 다 자신에게서 우러나온 어떤 열등감에 비춰서 사람들 욕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전나얼린이 남들한테 예. 어떻게 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있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더 그 이상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 방에 사람들이 많은데 다들 네. 말씀들 없으시네요. 여성분 계신가요? 아니 방에 여성분도 좀 계시고 그래야 좀 대화할 맛이 날 텐데. 아 진짜 화나네. 아 걸님. 시발년. 안녕하세요. 스위트 걸이에요. 시발 만나. 안녕하세요. 스위트 걸이에요. 제가 그지 동네 가게를 차려서 그런지 예. 아 터가 좀 안 좋네 씨발 그지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예예 아 봐봐 거지 팔푼이 딴따라들 다 들어오네 아, 거팔단 나네 거팔단 예. 예 제가 좀 그지 같은 동네 가게를 차렸어요 급해가지고 예예 아 진짜 장사도 좆도 안 되고 거지 팔푼이 단단한 정말 아, 어떻게든 자기 해보겠다고 웃겨보겠다고 그렇게 발악하는 건지 존나 듣기 싫어요 맞죠? 네. 아 따라오는 새끼들이 다들 약간 그,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기씨 저는 아주 네네. 굉장히 아프리카 오고 나서 좀 교류가 많이 없었는데 전 잘 네, 지내 예예 예. 계곡 같은 것도 봤는데 아! 재밌더라 그럼 저 계곡에 아... 대해서 계곡 방송에 대해서 7인 2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 그걸로 욕을 좀 많이 드시는 걸 보고서 예. 제가 또 랜선 그 사이버 워리어가 되면서 한번 실세를 치긴 했는데 예예 예. 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 포기했거든요 저도. 어땠나요? 보는 입장에 제3자 입장에서 어떠셨는지. 네. 아 솔직히 이건 진짜 그 인천나을님에 대한 호감을 일단 놓고 말하자면 7인 2닭은 좀 에바였죠. 근데 매니저 두 명은 밥을 먹지 네. 않고 있었어요. 아 이거 코트루지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아. 아니 계곡에서 그 정도 닭이면은 6만원짜리 닭이면 그게 이제 네 명이서 먹는다고 얘기를 했고 분명히 그 말씀해 주시더라 할머니가 네 명이서 먹는 닭이라고 네네 예 4인 기준 4인 기준 1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네. 그리고 네네. 마지막에 갈 때 분명히 다 남겼거든요 애들 싹 다 남겼거든요 네네 양이 많고 닭이 커가지고 좀 닭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컸어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일단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 막 사람들이 이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닭국물에 밥을 비벼 먹고 그거는 세아의 그 식습관 문제였습니다. 아 식습관의 문제였지 닭은 이렇게 푸짐하고 만족하고 사람들이 뭐 부족하지 않았다. 그럼요. 인천나을님의 어떤 안목을 전 믿고 있었는데 예. 사실상 푸짐하더라도 이제 7인 3닭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나는. 그 자리에 다섯 명 있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예? 원래 이제 남자가 좀 많잖아요 거기에 예예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성인 남성 기준으로 1인 1닭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큰 닭을 1인 1닭을 한다고요? 닭이 뭐 얼마나 크나요? 아니 진짜 거기에 봤을 때 굉장히 초라하게 나왔지 막 닭이 그냥 정말 그 백숙닭이에요 백숙닭 네? 백숙닭 닭다리 존나 큰 거 그걸 어떻게 1인 1닭을 합니까? 아 그래서 결국 인천나을님의 판단이 맞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욕을 해서 너무 억울하다 제가 그 닭이 어느 정도 크긴지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 저기 펜션 주인분께 얘기를 했죠 이거 저희 다섯 명이 먹기에는 어느 정도가 괜찮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기를 닭이 크니까
두 마리 네네. 시키면 딱 맞다고. 근데 거기다 전까지 시키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시킨다고.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많이 펜션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으니까. 네네. 예, 얘기를 해준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시킨 거죠. 그 부분에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네네. 뭐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이거 가지고 그렇게 뒤지옥을 처먹는 거 보고 좀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다르죠, 아프리카 분위기가. 아, 욕을 처먹고 막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또 살이 찌실 것 같아가지고 또 그것도 걱정이 되고. 예, 굉장히 좀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이어트는 뭐 성과를 많이 보셨나요? 몸무게 뭐 두려워서 안 재고 있어요. 예, 오늘도 운동 가긴 하는데. 예. 네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기 다 방에 계신 다른 거지 떨거지 아까 뭐라고? 네. 거지 팔푼이 딴따라 새끼들은 거지 팔푼이 딴따라 분들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준비하신 거 보여주고 나가시던가. 예. 아니면 그냥 이 방에 가만히 있지 마세요. 예. 뭐라도 이렇게 분량을 좀 채워야 되는데 지금 둘이 이게 트루먼 쇼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두 명밖에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방제를 일단 바꿉시다. 예. 방제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약간 어그로 끌기 네네. 좋은 방. 아, 방제 바꿔지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바꿔지죠? 쿠폰이. 네 그쵸. 새로 파야죠. 그럼 제가 방장을 해볼게요. 네네. 어 좋죠. 알겠습니다. 제가 초대할게요. 네네. 예. 네 돼지 새끼야. 네. 아, 이 새끼 요즘 저한테 욕을 많이 하네요. 꾸꾸까까. 닉네임 시즌핑핑이 이제 봤던 전에는 하나는 안 되겠지만 좀 그러진 않겠죠? 그쪽 성향을 엄청나게 띄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왜냐면 엄마 영재라던가 말씀 도중에 네. 죄송합니다. 인천장님 예예 의견 있으신가요? 예예 예, 말씀드릴게요. 의견 있으신 말씀하세요. 네 정말로 화가 납니다. 이런 방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인간들. 어?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제요? 광복절 아닌가요? 광복절? 예예 예. 광복절에 다들 인터넷에서 불멸의 이순신 쳐가지고 플래시 게임 현황을 하질 못할 망정 지금 맞아 씨발 뭐 하는 거죠 다들? 다 쳐봐요. 아니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너무 해. 당신들 아니, 대한민국 아니, 사람들 맞아요? 아니 방 인천나을님 예 그 저희가 그 반일 운동이 아니라 불매 운동에 대해 토론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인천나을님은 불매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매운동 해야죠. 100번 해야죠. 1000번 해야죠. 아니. 아울님 방송이라고 해갖고 진짜 아니, 근데 방송을 떠나서 제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불매운동 방송을... 100번 1000번 만번 해야 돼. 주부님 그 씨발 천문에다가 태극기 걸었어요? 뭘 걸었던 거예요? 아, 저도 어제 저는 안 걸었고요. 집에 태극기가 없어요. 예, 네, 저도 안 걸었고. 집에 태극기도 없어. 개새끼. 그럼 인천라인이 제 질문 드릴게요. 예, 그, 예. 방송 중이라고 하셨는데 예. 태극기 그릴 줄 아세요? 네. 자, 태극기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건곤 잘 들어! 내가 그 물어봐 놓고 말 끊지 말라고요. 자, 잘 들으세요. 태극기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건곤 감리도 알아요. 그러니까 건곤 관리 뭐 알았으니까 건곤 관리가 아니라 건곤 감리. 건 곤 감 리 이거 할 줄 모르세요? 아니, 감자가 무슨 감자입니까? 감스트의 감자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웃자고 한 말입니다. 드립 모르십니까? 아, 좋습니다. 방장님. 네네. 어쩌다가 그렇게 할아버지가 낙관무로가 됐어요? 아 저런 거 보내시죠 방금. 아, 예. 그런 단어는 잘 모르겠고요. 친일파 대대손손 친일파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 대대손손으로 그랬으면 좀 더 잘 살았을 텐데. 아니 니마 그거는 아니어서. 예, 시국이 시국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시국이죠? 일본 사랑한다? 아니 일본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네. 당신 친일파야?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이런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제 말은 자유민주주의. 저는 진짜 반일 불매운동을 하는데 저는 일본 차들만 보면 김치로 던져요. 시진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래서 시진핑이. 시진핑님께서 출근할 네. 때마다 자기 차에 김치국을 던지는 이유가 그겁니까?
네? 자기 차에 김칫국을 던진 이유가 그거예요. 아, 튜브님. 아, 드립 안 되면 아가리 닥쳐 주세요. 튜브님 그냥 전투 3부금 틀고 뒤에 두들겨 펴도 돼요? 튜브님. 아니, 근데 저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꾸.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계속 시진핑핑이님 얘기 좀 들어 주세요. 아, 맞아. 편의점에서 일하신다 그랬죠. 예. 네, 저는 그렇게 반일 불매 운동을 하면서 어제 광복절 전 메모를 항상 하다가 지울 때 항상 아인 지우개를 썼지만 어제만큼은 소프트 웨어 지우개를 쓰면서 이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러분들이 조선인 한국인이라면 시진핑님 네. 그래서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사람들한테 아사히 맥주 팔고 그러시잖아요. 튜브님 재미가 없다니까요. 재미있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이거 모든 걸 재미있게 하시는 방입니다. 아 인천나원님 저 질문 하나만 예예 말씀해주세요. 아. 예 말씀해주세요. 인천나원님께서는 반일은 아니 불매운동을 하신다 했잖아요. 예예 예. 어떤 부분에서 불매운동을 하시죠? 저는 일단은 야동을 일본 야동에서 서양 야동으로 갈아탔어요. 저는 제 자식 단 한 마리라도 일본 여자에게 발사하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인천나원님 예. 방송하신다 했잖아요. 네. 방송 장비 중에서 뭐 일본에 관련된 게 하나도 없으신가요? 아 이치어 카메라나 이런 거 다 지금 일본 걸 쓰고 있어요. 예. 아니죠 아니죠. 쟤는 전 캠은 토착 외국인데 저의 캠은 제 네, 캠은 토착 외국이네요. 제 캠은 지금 아 닥쳐 튜브야 튜브야 닥치라고. 제 캠은 로지텍 캠이에요. 로지텍 캠이고 마이크도 네네. 전부 다 서양 외국 걸. 자 전부 서양 문물이에요. 서양 문물. 인증 가능합니까? 거기 로지텍 캠에 이미지 센서가 일본 거라는 건 알고 계세요? 칼자이즈 렌즈 아니고요. 그 컴퓨터 안에 부품은 일본 때가 없나요? 대체품이 없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본 불매 운동을 할 때 외색이 아니, 우리가 왜 방송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그러니까 외색이 짙은 제품 아 씨 그럼 내가 니꺼 끄면 되지 개새끼야. 다 끄세요. 튜브 끄세요. 다 튜브 노 튜브 튜브 운동합시다. 튜브 끄세요. 예 노 튜브 사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말 걸지 않습니다. 노 튜브 운동할게요. 마 네가 먼저 내 말 끊었으니까 잘 들으세요. 저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색이 짙은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외색이 짙은 제품 뭐가 있습니까? 야 나이다 챙겨먹이니 감사합니다 멍디. 자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다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저 유니클로라든지 외색이 짙은 제품 그런 걸 이용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인천 나오는 유니클로 안 맞잖아요. 아 뭐지 인천 나오는 안 맞지 않나요? 아 아, 또 재미 없나요? 예예예. 아, 비수가 고쳤네. 예. 저는 그리고 근데 오늘 인터넷에서 구매하신 저 어제 외국 저 어제 정말로 그 애국 운동했어요. 당신들은 뭐 애국 운동한 거 있어요? 저 말씀 해볼까요? 저는 광복절 때 오버워치를 켜가지고 겐지만 다 죽이고 다녔어요. 그것도 송 하나로 인정해 주십니까? 한 조는 안. 당신들 이렇게까지 노력해 본 적 있어요? 코트님 맥주는 뭐 드시죠? 아사히요. 맥주는 필라이트 먹어요. 아 솔직히 지금까지 드립이고 재밌자고 한 거고요. 솔직히 정치적인 부분 좀 예민하시죠. 네, 코트님 저 그럼 커피 타올 테니까 우리 많은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이거 토론하실 아, 근데 진지하게 거네요. 하면 방송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갈 거고요. 아, 근데 좀 민철님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건 좀 정치적인 거니까 좀 예민하시죠. 예, 아 저는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전혀 불만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은 아니 왜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 본인의 소신 발언 좀 문재인 대통령님은 최고죠.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상 좀 가장 큰 업적을 이룬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문재인 본인 아닙니까? 근데 님들아 저는 문재인 정부가 님들이 생각했을 때 그 경제를 다 망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아니, 아무 발언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코튼님은 네, 어떻게 보면 공인이잖아요. 예. 공인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해주세요. 오. 문재인 어. 정부는 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봐요. 예. 지금 이제 코트님께서 잘한다고 했잖아요. 쭉쭉 탄탄대로 걸으세요. 이게 지금 나얼님이 지금은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를
좋게 평가했는데 나중에 이게 그 나얼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쩌라고 시벌로만 내리면 되고 개새끼. 아니 그러니까 어쩌라고 유튜브야. 그러니까 어쩌라고. 방장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욕하는 사람은 강퇴하죠. 아니 방장님 아 잠깐만요. 아 욕한 거 죄송한데 튜브님. 네네. 제 안위를 걱정하지 말고 님 당장 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안위를 걱정하는 것보다 님이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 내일은 뭘 먹을지 오늘은 뭘 할지 이런 게 걱정 아닙니까? 본인 걱정하세요. 제 걱정 그만하시고. 코트님 어느 대통령이 되든 튜브님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저는 안 바뀝니다. 튜브님 인생이 막 대통령이 저는 바뀐다고. 왜 바뀌지 않냐면요. 저는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럼 베트남 사람이세요? 베트남은 아니고요. 아, 또 나왔다. 아, 이제 튜브님. 네네. 당신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고요? 네네. 근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네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PD 선수자에게 그런가 보네. PD 아, 저 방금이 좀 얘기하는데 중간에 아, 말은 끊지 말아 주세요. 무슨 소리 좀 하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들어볼게요. 튜브 님 그러면은 본인에 대해서 인적 사항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굳이 제가 그걸 해야 됩니까? 네, 아,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어디 국적인지만 말해 주세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국적 아니라고 해 놓고 나서 뭐 좀 네, 간략하게 인적 사항 얘기해 달라 아, 그랬더니. 예. 저는 여기 토론방에서 제 그 아, 닥치다. 알았어. 네 외국인 해. 네 외국인 알아서 네 외국인 해. 시켜 줄게. 어. 아니 누가 보면 명예 백인인 줄 알겠어. 개 병. 아우. 사람을 호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냥 명예 백인 해. 이 방에서. 그래요. 어. 아니. 주부님 왜 버벅인 걸로 지적을 하세요? 나얼리 시진핑님 그 네. 템 먹어서 그렇게 하는 거 좀 보기 안 좋고 너무 예의가 네. 없으신데? 그러니까 네? 우리 핑님을 보내시죠. 그럼 나얼님 자동으로 나갈 거거든요. 아니요, 방장님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저 주부님을 기준하면서 저를 맺혀주려고 하는데 이런 통창 외국인 아왜 그러는지 시진핑님 아니 저 같은 명예 조선인 오디오가 너무 겹치니까 방장님 오디오가 너무 겹치니까 손 들고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네, 말 끊으면 내리는 걸로. 말 한마디만 할게요. 네.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네. 뭐 코트님 제가 그 조깅하면서 약발방 들으면서 조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말하다가 자꾸 헛소리 똥 개 같은 소리 하면은 인철 나오니까 예, 똥 씹는 소리 하면은 바로 에 바로 부조 올릴게요. 오잼 탐지기가 또 예, 알겠습니다. 아, 인철 나오니 토착 외국 걸리셨잖아요. 팔박근이 알겠다고요. 예. 팔박근이고요? 팔박근이 알겠다고요. 팔박근님, 팔박근님 알겠다고요. 박팔근이고요? 그러니까 알겠다고요. 예. 자, 님들아, 이거 너무 과열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예 결론적으로 튜브님이랑 저랑 시진 핑핑이님이랑 이렇게 또 다른 댕댕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2대 2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지하게 하자면은 그걸... 정말 그렇게 해놓고 다른 분들 내려주시고 좀 턴식으로 갑시다. 우선 저는요 방송을 킬 거면 이 토론에 참여를 안 할 겁니다. 나가주세요 그러면. 어, 벌써 패널을 아, 인정하셨네요. 자 팔근님 우리가 이 토론을 할 때 방송을 키고 한다고 했어요. 팔박님 방송하는 그 팔박근님 잠깐만요 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략근님 예 말씀드릴게요. 방장님 튜브님 아까 안 하실 거면 빠져주세요. 아니 안 할 거면 빠져주세요. 잠시만요 그럼 인철 나은이 진짜 정식적으로 토론하실 의향 네, 있으신가요? 정식적으로 하는데 저분이 방송 나갈 거니까 자기는 안 한다 그러니까 저분을 내려주시면 돼요. 아, 이 토콘에도 노잼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예. 자, 저 그러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반일 운동이 옳은 것인가? 아니 불매 운동이에요.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저거는. 아 불매 운동? 네네 불매 운동. 예, 불매 운동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데 이거 너무 아으 근데 이거 자체가 주제가 너무 예 물리네요. 그냥 제가 네. 봤을 때 토론 주제를 튜브는 과연 한국인인가? 예, 아니, 튜브는 아니, 과연 이중 국적인가? 아니 불매 운동에 대해서 토론 어떻게 좀 정식적으로 안 하고 싶고요. 방 저기 핑핑이님. 네. 그냥 가래 한 사발이 시원하게 내뱉고 나갈까요? 아 그럴까요? 바로 강퇴 됐네요. 예 자. 꼬꼬까까. 시어가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일 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인천 나얼님. 예예. 네 방장님 반갑습니다. 인천 살고. 네네. 네. 아 방에 호구 조사 하나요? 네네 시진핑핑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저 지옥에 살고 있는 25살입니다. 지옥이요? 네. 아 이 지옥불 만도시.
미국에서 그랬구나. 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몇 년생 무슨 띠냐고요? 네? 구옥 돼지요. 돼지년. 나 어떻게 네. 나 배고픈데. 아, 소신발언. 아, 소신발언 굉장히 괜찮은 것 같네요. 네네. 네, 네. 네, 소신발언 좋았어요. 거의 마장동에 있는 예 저기. 그건 소잖아요. 돼지라고 했는데 개새끼야. 아, 저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아, 횡성 환호일 수도 있잖아요. 인천 알림 좀 올려주세요. 아무리 뭐야? 모질고 뜰때라고 돼지 같아도 사람답게 대우를 아니, 해주셔야죠. 예. 제가 언제 욕했어 나얼님. 인천 나얼님이 못생기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방송으로 광대지 타는 그런 인생 살고 계셔도 그래도 올려주세요. 아, 그래 저분 방송이에요? 네. 아, 예예예 예, 반갑습니다. 코트 방에 인농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저기 설정 누르셔가지고 네. 그 쪽지를 전부 거부를 해주세요. 제가 왜요? 안 그러면 님이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싫은데? 와, 진짜 아름답다. 씨발. 아, 나 씨발년이라고 할 뻔했나. 와, 존나. 나 지금 욕할 것 같아갖고, 아우, 정말 아름답다. 이뻐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네. 코코까까. 저 코트 왔다. 안녕하세요. 코트 왔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제 중마고 한 명만 데려와도 될까요? 전기님? 예, 맞아요. 예, 방 비번 걸으시고 저기 한 명만 강퇴를 부탁드릴게요. 귀신이 고칼로리를 강퇴해 주시고요. 많은 걸 요청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초대할게요. 제 중마고. 예. 아니 진짜요? 있나요? 아니 진짜 조용히 해봐. 진짜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프리카 어플을 키시면 확인 가능하고요. 나 개설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딱가리가 초대 잘 해줬나요? 와, 유튜브에서 봤는데 와. 아, 반갑습니다. 예. 딱가리가 초대 잘 해줬네. 예예.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지금 약발방 콘텐츠? 예예. 예, 그냥 저 돌아다니면서 이방 저방 순찰 돌고 있었는데. 아. 오늘 따라서 오늘 따라 너무 남초화가 심해가지고 여성분들 목소리 좀 들으면서 약간 그 살림욕 좀 하려고 왔어요. 아. 예, 풍욕을 좀 즐기려고 왔습니다. 예. 근데 여성분들 목소리가. 진짜인데? 예, 진짜 맞아요.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예, 진짜 맞습니다. 죄송한데 연예인 처음 보세요? 네, 네. 사인이라도 해줘야겠네. 네, 전화할래. 혹시 그러면 흰티 같은 거 입으시고 저희 집 앞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그 유성 사인펜으로 예, 옷에다가 사인해드릴게요. 딱 그러네. 팡찌지 빵에게 참가번호 23번이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면 예예예 예, 예. 좋아하니까. 예, 아이 반갑습니다, 님들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이제 놀던 대로 놀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저희 오고 나서 뭐 조용해지는 거 싫거든요. 대화 주제로 대화하고 있었나요? 대화 주제라기보다는 네. 저기 이한이님이랑 놀자님이랑 좀 싸우고 있었거든요. 이한이님하고 놀자님하고 왜 싸웠어요? 말도 안 되고 해가지고 바로 싸워. 아, 근데 둘 다 남자니까 그냥 둘 다 내리죠. 아, 우문 현답인 것 같아요. 예, 네, 굉장히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여자였으면 딴 쪽 강퇴하는 건데. 예, 예. 아, 코트님보다 정기님 팬이거든요. 둘 다 보노보네. 진짜. 보노보는 원숭이에요, 님들아. 동물들 중에서 가장 성욕이 강하다는 보노보 원숭이. 토크온에 정말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보노보 원숭이들이. 네. 예. 저기 여자 목소리만 들으면 아주 그냥. 그냥 듣기 전용 참여자 칸에 바나나 한 두 개 던져주고 둘이 이렇게 먹게 좀 해주죠, 강장님. 예예. 아, 이 방이 굉장히 정상인 방이네. 아, 근데 죄송한데 저 시진 핑핑이 분은 누구세요? 네? 저 시진 핑핑인데요. 핑핑이는 누구시냐고요? 이한이님은 누구세요? 누구라고요? 그럼 이한이님은 누구시냐고요? 그러니까요. 알코트님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님은 알까? 누구냐고. 님 누군데요? 전기님이잖아, 전기님. 누구냐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이한이님? 핑핑인데요. 무슨 질문이 그따위예요? 그러니까 싸운 거 아니에요? 아,
아니 말을 안 듣네. 이한이님 당신이 친구라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라고요. 아 친구 누구시냐고. 토큰 자체가 익명인데 그럼 익명의 친구지. 그럼 뭘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당신의 코트니까. 아, 무슨 어디 무슨 충렬공파 몇 대손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네. 아니 시즌 핑핑이 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한이님이 이 방에서 못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결여되셔가지고. 아 자꾸 남의 옷에다가 똥 비비려고 해. 그러니까요. 예 예. 아, 아 전기님 사인 한번 받고 싶다. 전기님 아, 누구야? 죄송한데 저희 전기님은 그런 거 네. 싫어하세요, 님들아. 네. 아,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자꾸 뭐 다른 존 연예인도 아니고 예. 제 닉네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한마디로 시즌 핑핑이는 어떤 존재냐면 네. 그 전지적 참정현 시점에서 약간 박성광 매니저 같은 예 그런 킹반인 포스를 자랑하는 그냥. 예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고 제가 박성광이죠. 네 드립 잘못 칠 때마다 두들겨 맞았죠. 아, 와 존나 아, 재밌다 씨요. 아니 근데 아니 유튜브는 왜 다 내리신 거예요, 고객님? 아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 하지 말아주시고 여성분들이 님들아 님들이 자꾸 여기서 폐악질하니까 여성분들 웃을 자리로 잊었잖아요. 저 옛날에 그 코트님 아 여성분들한테 아 영상 내린 이유가 저분. 그 탈세 때문에 그 용역들이 아. 영상 다 집어 던져 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눈깔이 껌뻑뻑거리시네. 과하게 웃으시지? 아 그 매우 되게 재밌었는데. 아. 지금 아프리카 팀 보고 있는데 눈깔 껌뻑껌뻑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방장님 과하게 웃지. 방장님 눈꺼풀에서 살이 쪄가지고. 방장님 네네 죄송해요. 이게 보노보 새끼들이 자꾸 예. 토크 그 스크린 쿼터제를 안 하고 있네요. 어거지로 웃네 개새끼가. 아니 뻥아치고 눈깔이 보여. 이한이님 왜 본인이 자꾸 존재감 없다고 자꾸 웃음으로 채우려고 하세요? 방청객이세요? 빈자리를 웃음으로 채우려 하네. 죄송한데 누가 이분한테 그 웃음 가스를 줬나요? 이한이님 뭐 웃음 할당제 있으세요? 이 방에서 몇 번 몇 퍼센트 웃어야 그 방을 나갈 수가 있어요? 계속 나는 시덥잖아요. 나한테 막 어그로 더럽게 끌리네 이 시부랄 거 진짜. 나 눈깔만 보고 웃고 있었거든요 코트님. 제가 그러니까 알았다고요 니마. 어거지로 웃네. 어거지로 억지로. 그러니까 어거지는 새끼야. 니 뱃살에 어거지야 이 새끼. 뭐야 아, 진짜 전설입니다. 아. 차도 한번 그냥 고개 돌릴래. 아 저 사람 80년대에서 왔나요? 아니 좀 곁눈질로 예. 저번 봤는데 좀 에바인 것 같아서 고개 돌렸는데 저런 애들한테 관심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방장님. 예예예, 예, 예. 좀 어거지로 아, 웃으시네. 진짜 에바다. 맨 위에 계신 여성분. 네. 님은 제가 봤을 때 고딩 같은데. 아닌데. 몇 살이세요? 스물둘이요. 아, 스물둘이요? 네. 대학생이세요? 아, 고트님도 네? 조개 수집하세요? 아, 또 왔다 악역. 드라마에서 무조건 등장하는 악역도 등장했네. 왜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대화를 좀 시선을 쏠리게 하려고 하는데. 인천나올님이 또 주인공이니까 상대해야죠 악역. 아이고. 여성분 22살이신데 뭐 대학생이세요? 아 아니요 직장인입니다. 무슨 일 하세요? 아 그냥 면세점 물류센터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물류센터 아. 면세점에서. 예, 면세점에서 뭐 세비셨어요? 그럼 담배 밀수 하시는 거예요? 면세점에서 뭐 세비셨나요? 아, 뭐 세비죠. 월급 좀 넉넉하게 받나요? 한 많이 벌면 잔업까지 합하면은 좀 낙낙하게 좀 달라고 하지. 240? 오. 근데 여자가 240 벌면은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20대 초반에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진짜? 여성분들이 약간 남성을 비하할 때 300충이란 얘기를 해요. 월 300밖에 못 번다고. 근데 월 300도 못 버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여성분들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여성으로서 얘기해 주세요. 뭐 걔네들은 뭐 돈이 공한가 보죠. 그래요? 혹시 240 그 벌면 네. 많이 모으셨겠네요. 아니요. 모은 게 없어요. 어디다 쓰세요? 거의 생활비 보태고 하느라. 유지비가 좀 많이 나가나 봐요 여성분들이. 240이 부족하다고?
저는 그러니까. 좀 부족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좀 근데 제가 좀 막 탁탁 쓴 게 없잖아 있어가지고. 아. 여보세요 님 별풍선이야를 딱지. 아 여보세요 님 나 있다 나 있다 감사합니다. 나 있다 나 있다 이거 신태일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윽박이 거예요. 그래요? 예. 신태일의 신자도 꺼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친구는 유튜브 또 다시 그 유튜브 유목민으로 또 예 아... 사이버 유목민으로 다시 또 돌아섰거든요. 그 친구. 신태일은 관심이 없는데 윽튜브의 어떤 그 철행한 모습이 좀 안쓰럽던데. 그래도 윽튜브가 님보다 잘 먹고 잘 살걸요. 그건 맞죠, 이 돼지 새끼야. 아, 맞아요. 윽튜브 참 그립네요, 그 친구. 네. 제가 그 친구 한번 섭외해가지고 게스트 방송 해볼까요? 그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어 그럼 대박이긴 하겠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는 정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박이긴 하겠네. 아프리카에서의 새로운 시작 물꼬를 튀어주고 싶은데. 근데 그 친구는 예예예. 예, 예. 화나면 주작 한번 하고 가면 부셔버리고. 예예예. 예, 예. 그 친구가 와서 저기 좀 아프리카에서 좀 우파의 새로운 바람을 성재준 어, 좋다. 어. 성재준 씨와 함께 우파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네요. 예예. 예. 유튜브는 아직 살 길이 있네. 제 소신껏 말씀드린 거긴 한데 근데 그 친구가 또 굉장히 또 생방형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약간 좀 그 아 이제, 영상형 예 영상형일까봐 그러면 약간 대본을 걱정이... 준비했다가 영상을 킨 다음에 시, 말하는 건 생방 버튼 누른 다음에 네네 아 꼭 괜찮네. 아 여보세요님 별풍선님 아 나 있다 나 있다 아, 역겹다, 감사합니다. 아 기모찌 아 기모띠 예 낙서해주세요. 방금 전 아 나 있다 나 있다 안 기모띠 왜죠? 아, 근데 진짜, 그 진짜 뒤집니다. 유튜브 영상 그 초딩이랑 좀 전날리도 아... 닮으셨으니까 예예예. 예, 예. 아니 제가 이렇게 돈 버는 모습이 추한가요, 님들아? 아니요, 뭐 돈 많이 그럼 님들은 어떻게 그 고귀하게 그 어떻게 고상하게 버시길래? 까꿍한티님 무슨 일 하세요? 저요? 자, 저 토크는 또 종특 나왔죠. 무슨 일 하세요 했을 때 저요라고 하면은 저요라고 하면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백수일 확률 75%. 백수 확률 75%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나이 물어보잖아요, 여성분들. 저요? 하면 이제 나이 속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저 일 그만둔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무슨 일 하시다가 아... 관두셨어요? 공장 다녔어요. 아, 무슨 공장이요? 핸드폰 공장이요. 오. 왜 어... 관두셨어요? 아 제가 좀 그 아 그러니까 아 공장도 구라네요. 공장도 구라예요. 공장도 구라. 그냥 입 벌고.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라. 응 입 벌고. 뭔가 이, 그냥 뭐 있어 보이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게 그, 그저 공장이었어요. 아니면 토크온에서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직업 중 한 게 골라 이 정도면 믿겠지라고 했는데 이것마저 막 말을 버벅이고 막 아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 이거 그거 아 이거 까꿍한티님 그러면 사회적인 경험이 완전히 전무하신 거네요? 네네네네.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아 100개로 통큰 배가 나이다 나이다 앙 기모띠. 예 이럴수록 바쁘시네. 열심히 벌어야죠. 아 그놈의 러스트 하러 또 가야겠네. 안녕하세요. 아, 러스트 하실라고요? 어떻게 들어왔지? 예 저 오늘 저기 2부 방송으로 이제 마지막 방송으로 네. 이제 러스트 해야 될것 같아갖고 슬슬 가봐야 됩니다. 아 그 시차가면 제가 나무막대기 들고님 존나 때릴 텐데. 네, 님 컴퓨터로 안 돌아갈 거예요. 네. 예. 시방으로 달려가야죠. 예. 전기랑 하고 싶긴 한데 전기 컴퓨터가 워낙 똥컴이라서 배그도 안 돌아가요, 저 새끼. 예. 자, 전 이제 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씨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고요. 네. 예. 저도요. 다음, 돼지 새끼야. 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마른 모습으로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살 절대 못 빼. 네, 네. 광복절에 다들 인터넷에서 불멸의 이순신 쳐가지고 플래시 게임 현황을 하질 못할 망정. 지금 맞아, 씨발, 뭐 하는 거죠 다들? 다쳐봐요. 아니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너무 당신들 아니, 대한민국 아니, 사람들 맞아요? 아니 방 인천 나위님. 예.